그 작가가 그 민중총궐기에 참여를 못하는 바람에 박근혜는 도끼의 딸이다라는 그 글귀를 자기의 가게 앞에 유리에 여기저기 붙여놨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본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는 그 공방 주인에게 당신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명예훼손을 한 거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 경찰이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답니다. 여러분 중에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박근혜의 아이비 박각기 마사오 다시 개명하여 오카모토 민으로 한국명 박정희가 19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고서는 무려 18년간에 걸쳐서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고 72년도에 위신헌법을 발동하여 결국은 유정의 승인을 받고 유신체제를 확고히 해나가던 찰나였습니다. 그 당시 유신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민족주의자들이 우리의 자유를 갈망하는 민주주의자들이 잡혀가고 희생당했습니까? 지금 또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저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대한 명령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지는 겁니다. 경찰들이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을 역시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은 되지만 박정희가 독재자였다는 글귀를 붙여놓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경찰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2015년 12월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러한 경찰들입니다. 민중들의 원하는 소리를 듣고 민중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도 안내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집시법에 관한 그 신고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것이 지금의 경찰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이들 역시도 박근혜에 충성하지 못해서 안절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용산 참사 때 서울경찰청이었던 김석기 지금 서울공항 사장으로 가 있죠. 김포공항 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내년 총선에 경북 경주에 입후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기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이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들에게 융역강패를 보내서 불을 싸질러 죽게 한 그 당선된 김석기가 또다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나라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모두 박근혜 체제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구한번 힘차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부정선거! 박근혜는! 부정선거! 박근혜는! 투쟁!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자격이 있어서도 안 되는 박정희의 딸, 다카키 마사오의 딸, 오카모토 미노루의 딸이 하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거권을 찬탈을 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꽃인 선거를 짓밟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민국 전역이 그리고 또 야권이 야당들이 눈을 감고 심지어는
야당의 강동원 의원이라는 분이 국회 대정부질문회에서 지난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한마디 말로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상식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문재인 의원이야말로 여러 시민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를 그렇게 한마디로 덮어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횃불시민연대와 대선물 소송인단 이름으로 문재인 의원에게 12월 12일까지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전달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12월 12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뭐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라도 어떠한 대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계획한 플랜이 있으니까 그 플랜을 곧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시면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따라고 이제 벌금 모지서가 또 날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저쪽에서 소음 측정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찍어놨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민족 주몽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뭡니까? 국민교육 현장의 첫 기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반에서 제일 먼저 외웠다고 앞에 나가서 교단 위에서 학생 대표로 외웠던 첫 기준입니다. 아, 얼마나 참 대학 국민교육 현장 그 전체 내용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훌륭한 그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살았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은 박정희 한 사람뿐이었었어요. 저희들 잘할 때 대학 79년 그때 늦게 이제 한 사람들은 79년에 이제 박정희가 총탄에 맞아서 그런 기운에 갔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교육받았던 그 내용은 박정희는 그야말로 청렴한 대통령, 서민들, 농민들하고 보내기도 하고 같이 하고 농민들과 막걸리를 주고 서로 군화근이 하면서 마시는 서민적인 대통령, 그야말로 우리의 우상으로, 영웅으로 우리 내 세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선언했을 때 너무나 슬퍼서 그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용산역에서부터 여기 시청 광장까지 교통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용산역에서 내려서 제 동생 손을 잡고 걸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가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정말 정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새삼스럽게 그때서야 되돌아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까 전시작전권을 이야기하셨던 분이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증정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면 안 된다고. 선거의 결과를 기록한 공문서가 기표상한표입니다. 그 개표상표에 너무나도 명백하고 적나라하게 개표 조작의 증거가 드러나 있으면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그것을 지적하고 이 부정선거는 잘못되었다.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다. 박근혜는 부정당수다 하니까 물러나라고 이미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2013년 1월 달에 이미 국민이 그런 많은 국민의 하는 소리가 있었을 때 당사자로서 국회의원들이 당사자로서 문재인도 국회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그 당사자로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대체 내가 승복을 하긴 했지만은 내가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저렇게 외치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 과연 개표 상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세세히 들여다보고 국민이 외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먼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정선거라고 하고 박근혜가 취임을 하지 못하도록끔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사도에서 둘째 가라는 서로 할 문재인 씨가 이미 내가 승복했으니까 번복할 수 없다. 난 그 아름다운 사적인만 되면 도시 아름다운 그러한 말을 빌미로 해서 그 부정당선자의 취임식을 용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 호칭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법리대로 법대로 해라 부정선거라고 하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의 목소리 정당한 목소리를 갖다가 일시에 깔아뭉개면서 당내 민주당 내의 지침이다 민주당 내의 당 방침이다고 하는 그 지침을 전 당원에게 내려서 국민의 목소리를 깔아뭉갠 그러한 이런 자태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국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육군 대 출신의 40살 젊은이가 처절하게 분신하면서 이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 또 절규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에는 참가하면서 그 사실은 여전히 묵인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불법 정권의 하수가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채를 침몰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또 어떠합니까? 속한 사소한 일들은 정말로 어떻게 계속 특별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너진 이 거대한 부정선거의 사실을 갖다가 굳이 외면하면서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떠받드는 그들의 정책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종북 또는 종미 또는 종일의 민족 반전자들의 정책인 것입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지방일보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그 신문의 기사들을 보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실이 어떠한가? 제가 두서없이 말이 되긴 합니다만은 최근 2주 동안에 50대 후반, 60대 초반 저와 같은 세대, 비슷한 세대들에 하고 이 부정선거 사실을 이야기를 하다가 완전히 제가 말하자면 길적으로 치료를 받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각종 정보를 다 갖다 드릴 때도 일체 그 사람들의 반응은 보기 싫다는 겁니다. 듣기도 싫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어릴 때 그 세대에 교육된 것이 굳어버려서 그게 대통령이다. 박정희의 딸로서 말하자면 정당하게 대통령에 당선된 거지 부정선거 그런 게 있을 리가 만무하다. 이런 반응들이에요. 제가 정말 우리 힛불 시민들의 그동안의 노력 거리에서 진짜 목이 터지도록 목이 시들어 외쳤던 그 외침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가슴에 절벽을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참 울라도 치밀고 이 올해 오늘로서 우리가 101회째 이렇게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그 운동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떻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기 주권으로서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그 법리대로 저 행정을 잘 이끌으라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또 선출하고 그리고 사법부는 법리대로 그야말로 이 나라의 질서를 헌정 질서를 잘 유지시키고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법리를 잘 수행하라고 사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다 국민의 정당한 법대로 하라고 하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헌정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는 이 민중들의 외침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 소리를 한 단 한 명의 국회의원, 강동원 국회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조차 가짜 총리가 감히 하는 말이 당신께서 잘못 보셨을 것입니다. 뭐 말도 되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동원 의원 한 명의 힘으로서 국회에서 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박근혜를 물러나게 할 힘은 극히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도 너무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론이 각성하고 국회의원들이 각성하게 하고 모두가 우리들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안을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참 무서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반성한 것처럼 우리의 운동에 있어서도 반성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지금 우리가 무조건 박근혜 퇴진만을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저는 진화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교활한 집단에 의해서 계속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유교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빨갱이만 빨갱이라고 하면 다 되는 세상, 그 프레임으로 빨갱이 프레임으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전국에는 최근에는 폭력시라고 또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참 답답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1차 총궐기 대회 때 우리는 폭력시를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언론이 폭력이냐 아니냐, 이 국민이 왜 이 광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문제가 하도가 아니라 폭력 시위였느냐 아니었느냐, 아주 굉장히 바보 같은 싸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싸움은 우리도 사우정 싸움으로 하든지 아니면 껴있는 시민들이 제 사견으로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 안에 우리들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그냥 단순히 부정선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인연이 부정하게 당선됐는지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부끄러운 아빠라고 얘기했던 말은 제 딸이 그냥 아빠 담배 나쁜 거니까 끊으세요가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담배가 왜 나쁜지를 공부해서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제가 어른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금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나가는 시민들이 왜 우리가 떠들고 있는지 그냥 소음으로만 느끼지 않게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이 연구해 보았으면 하는, 아까 좀 전에 우리 연사님께서 했듯이 우리도 운동을 진화시키자. 아름답게 진화시켜서 이 자리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 데이터도 만들고, 옛날에는 뭐 전단지도 많이 배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단지도 붙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 통해서 좀 진화하는 우리 애플 운동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9명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상배에 불과하고 국민을 덩쳐먹는 사기꾼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옛날 민주화 세력이라는 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해서 부정선거 앞에서 299명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본과 결탁해서 부정을 이뤘기 때문에 그 부정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부정선거 투쟁하신 분들은 정의를 위해서, 헌정을 위해서
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의 행복을 위해서 사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되려 하면은 부정선거 이 사실을 전 국민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알려서 내년의 국회의원 선거는 정의대 석은 부패한 정권, 부패한 자들의 자본에 밑을 닦아주는 부패한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내년 정의와 부패한 자본들의 싸움이 아니면은 이 나라의 정권은 또 지금과 같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이 부정교수 선거 사실을 침착하게 국민들한테 알려내야 합니다. 알려내서 내년 총선에는 정의대 석은 정권 자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10년 전에 여야 정권은 이미 선거가 문드러졌습니다. 그런데 13년 여름에서 이제 그 일부를 국민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 언론기관들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지금 막고 있습니다. 여야 정권들을 보십시오. 국민을 놓고 우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여야가 무슨 계획이라든가 국민을 어떻게 비전을 주어가면서 갈 것이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정선거가 터지면은 자기들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가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극소수의 인원이지만은 이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정체적 부정선거였다. 지금 19대 국회도 사실은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때도 선거 무효 소송을 이미 국회의원 상대 5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두었습니다. 그 소송 대법원에서 재판 전혀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천지 이 지구상에 대법원이라는 곳이 이런 대법원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거부하는 대법원, 이것은 직접적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 나라에 법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판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재판해 봤습니까? 대법원이 그러면은 고등법원, 지방법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법원을 두고, 그런 국회를 두고, 그런 정부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이 부정선거를 전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나라가 바르게 가게끔 안내를 하고 끝까지 이 나라를 우리가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외로운 전투를 벌이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 3천만, 4천만, 5천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은 국민들은 그래도 지금 하나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선거는 절대 안 된다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심에 호소를 하면은 이 나라는 언제 바뀌어도 바뀝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힘내세요.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바꿔 봅시다. 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생활 잘하시고 그리고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침착하게
부정선거였다고 알려주세요. 네. 이상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지만은 저희 선거소송인단하고 연대한 단체들은 12월 30일 날 구원의 밤을 만들었습니다. 장소는 남영역 옆 휴미라는 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5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티켓은 차후에 저희가 보내드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후원회가 잘 돼서 우리가 여러 연대단체에도 지원하고 마지막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석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